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충북 8개 선거구 본선 주자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러진 청주 흥덕 최종 경선에선 김동원 예비후보가 송태영 예비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보도에 성은규 기자입니다. 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았던 청주 흥덕. 국민의힘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사자 경선을 통과한 김동원과 송태영 두 명의 예비후보를 두고 당원 20%, 국민 80%의 결선 투표를 진행했는데 김동원 예비후보의 공천이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국민의힘은 도내 모든 선거구의 주자를 확정했습니다. 청주 상당 정우택, 청주 서원 김진모, 청주 흥덕 김동원, 청주 청원 김수민, 충주 이종배, 제천 단양 엄태영, 보은 옥천 영동괴산 박덕흠, 증평 진천 음성 경대수 예비후보가 본선으로 향합니다.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민의힘이지만 후유증도 남아있습니다. 제천단양에선 권석창 예비후보가 경선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확정했고 최지우 예비후보는 엄태영 예비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 청주 흥덕에선 김정복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충북 대진표를 확정하고 본선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4일부터 4일에 걸쳐 청주 상당과 충주, 청주 서원은 8일부터 4일간 당원과 국민 참여 5대5 비율로 경선을 치르며 청원은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100% 국민 경선을 통해 최종 주자를 가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흥덕은 10일부터 4일간 경선을 하고 그 결과는 다음 주 모두 발표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